과학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도 같이 언급되며 과학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과학이 마치 유럽에서 나온 특산품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 자연철학과 수학이 당대에 앞서지도 않았고 변방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최근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1200년 앞선 기원전 1700년에 작성된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SI-427 점토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다면 과학의 진짜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문자를 발명한 후 수학이 발전하였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고 종이가 보급되어 전 세계의 지식이 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하여 기술혁명 시대와 과학혁명 시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피타고라스는 인류 문명의 발전 초기인 기술혁명 시대에 수학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을 특별히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마치 그가 자연철학자 중 수학에 있어 근원적인 인물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죠.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아버지 사르코스는 페니키아의 부유한 상인으로 에게를 근거지로 하여 지중해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스 섬의 기근을 구제하여 그리스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피타고라스는 어릴 때부터 상인 교육 및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인 탈레스 역시 페니키아 출신인데요. 탈레스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피타고라스는 스승의 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집트로 가서 공부하거라. 예,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래. 조심히 가거라. 당시 그리스 귀족들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로 유학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에 따라 이집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멤피스의 사제들에게 기하학과 천문학, 이집트의 신비주의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날들이 이어지던 중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신 바빌로니아의 느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집트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약탈하고 학자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중 피타고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 그곳의 학자들에게 방대한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새롭게 접한 동방의 위대한 지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세가 지나 최고의 경지에 오른 피타고라스는 다시 사모스 섬으로 돌아왔는데요. 도착해보니 사모스 일대에는 폴리크라테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모스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이탈리아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피타고라스 교단을 만들어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훗날 플라톤이 피타고라스의 책을 입수하여 이데아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이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는 단지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시대는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중심지에 살던 수메르인들도 수를 신성시했죠. 수메르 신들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요. 수가 곧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성시했습니다. 과학은 수학과 종교적 개념이 포함된 자연철학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식체계를 발달시킨 곳은 변방인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대 바빌로니아 SI-427 점토판을 분석한 호주 연구팀은 이 점토판이 응용 기하학을 활용한 가장 오래된 예며 기원전 1700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각형변의 비를 활용해 사인, 코사인 등의 값을 구하는 삼각법은 기원전 2세기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삼각법을 활용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분석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삼각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저 활용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수메르 지역의 점토판들은 엄청난 양이 출토되었고 각국 박물관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SI 사이치의 점토판을 분석한 것처럼 향후 고대 중동인들의 지혜가 점토판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발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탈레스와 피타고라스는 지중해에서 장사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인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연구를 거듭하여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수학의 근원이 되는 인물로 해석하기보다는 유럽에 신지식을 파종한 인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당대 학문의 중심지는 이집트와 수메르였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중동지역이 황폐화되면서 학문의 중심지가 인도와 동아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특히 인도는 베다사상과 수학이 발달하여 인류 문명의 수준을 몇 단계 이상 끌어올립니다. 인도에서 발달한 사상체계와 수학 및 다양한 지식들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기원전 220년, 진나라 시대부터 연단술이 시작되어 학문과 기술 발달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과학의 기원을 연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탄생하기까지 발달된 학문의 연표입니다. 해당 연표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쇼츠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